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히잡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진한 스모키 화장이 많이 보였는데 요즘엔 내추럴하게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윤곽 있는 얼굴과 평소보다 진한 아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특히나 저는 눈을 강조해서 신비스러움과 포인트를도 강조해주었어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먼저 눈 밑 다크서클과 코 밑 붉은기를 잡아줄 건데요. 저는 크림 컨실러를 사용했어요. 다음은 픽싱이 빠른 파운데이션을 선택했어요. 볼부터 순서대로 픽싱되기 전에 재빠르게 발라줍니다. 코 부분은 모공을 잘 가려주기 위해서 브러쉬로 돌려가면서 발라줍니다. 다음은 밝은 컨실러로 이마와 앞볼, 턱과 코끝에 발라서 한 톤 밝혀줄게요. 파우더로 눈두덩이와 눈썹 유분이 올라오는 곳에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눈썹은 브러쉬로 한번 빗어주고 앞쪽부터 약간의 아치형으로 그려줄게요.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을 한 톤 밝혀줄 거예요. 그리고 아이 프라이머로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섀도우 발색이 더 잘 되거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컬러를 섞어서 눈 앞머리 쪽부터 코 벽까지 쭉 이어주세요. 저는 코가 길기 때문에 코 밑에에도 그림자를 좀 넣어줬어요. 사랑스러운 컬러가 많은 피치 팔레트예요. 자몽 컬러로 베이스를 넣어줄게요. 아이 홀 부분부터 시작해서 눈두덩이 전체로 발라줬어요. 그리고 언더 부분에도 발라줬고요. 그리고 진한 핑크색으로 눈 뒤쪽에 발라줬어요. 핑크레드 색깔인데 눈 뒤쪽에 좀 더 깊이감을 줍니다. 눈 밑에도 발라주고 이런 땡땡한 브러쉬로 엄청 블렌딩을 해줍니다. 펄이 살짝 들어있는 갈색으로 발라서 좀 부은 느낌을 없애줬어요. 발색이 잘 안 돼서 손으로 해줬어요. 아주 매트한 고동색으로 눈 끝쪽만 살짝 발라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인으로 점막을 빨리빨리 채워줬어요. 뷰러를 한번 해주고 속눈썹도 붙여줬는데요. 그래야 눈도 두 배로 커 보이고 깊이감도 생기거든요. 한 번 더 뷰러로 올려줬어요. 그리고 속눈썹 차이를 펜 라이너로 채워줘야 어색하지 않습니다. 핑크 반짝이로 언더에 발라줄 거예요. 눈동자 밑에 발라서 신비감을 업 시켜줍니다. 붓펜 라이너로 일자로 쭉 빼서 그려줄게요. 엄청 영롱한 글리터예요. 눈동자 위에 톡톡톡하며 얹어줄게요. 많이 딥하지 않은 벽돌 컬러로 입술 전체에 발라줬어요. 그리고 면봉으로 외곽을 이렇게 좀 뭉개주세요. 맑은 브라운 글리터로 눈 앞머리에 발라서 약간 오묘함을 주었는데요. 이게 앞트임 효과가 나서 훨씬 시원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핑크빛 블러셔로 사선 방향으로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오늘은 히잡 메이크업으로 들고 왔지만 평소에도 잘 하고 다닐 수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얼굴에서 눈을 좀 더 강조해서 포인트를 주면 신비감과 오묘함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